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주도 조촌읍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조촌 만세운동, 조촌 만세동산 성역화공원이네요. 다 보신 후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쭉 보겠습니다. 아까는 동네의 그런 옛날 조촌읍, 옛날 동네 마을 그런 예쁜 모습을 봤는데요. 그래도 한번 이렇게 약간은 인위적인 느낌은 들지만은 한번 이렇게 이런 관광지의 느낌이라 그럴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우, 현무암 무릎 쌓아올린 게 아주 멋있습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로마하고 제주도는 돌이 풍부하다. 그래서 돌만 보고 있으면은 돌만 봤을 때는 로마에 온 기분이 든다. 이런 느낌은 여기 와서도 또 느껴지네요. 현무암 무릎 이렇게 돌을 사다리꼴 입체 도형 형식이죠. 아주 예쁘네요. 아주 예뻐요. 아주 잘 쌓았는데요. 앞에 그냥 잔디밭도 아주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래도 안쪽을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지금 해가 그래도 지금 6시가 넘었는데 체력이 닿으면은 어제하고 오늘 제주도 날씨가 아주 좋아요. 제주도 오면 뭐 비 한 번씩은 맞고 간다고 하는데 모르겠네요. 오늘 두 번째 여행하고 있는데 두 번째 날인데 아직까지는 비 이런 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 안 오면 좋은 거죠. 체력이 다 오늘 많이 돌아갔거든요. 비자림부터 해가지고 뭐 용눈이 오르면 못 올라가요. 근데 근처에 가서 가까이 가서 구경을 했고요. 그리고 제주 분지 안쪽으로 들어가서 많이 걸었어요. 진짜 제주를 시큼 많이 걸었습니다. 발바닥이 아플 정도로 걸으면서 제주 분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오름들 많이 구경했어요. 체력 소모가 많습니다 오늘. 그리고 여기 조천까지 들어와 가지고 옛날 집들 많이 구경했고요. 아, 체력이 닿으면은 저 해가 이제 저쪽 계속 저쪽이 남쪽이니까요. 계속 서쪽으로 해서 저쪽으로 이제 바닷가 쪽으로 지게 될 거예요. 체력이 닿으면은 저쪽 함덕 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 쪽도 걸어가서 저 석양을 보면 좋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체력이 닿을지. 뭐 일단은 여기는 뭐 이 아까 뭐 이런 항일 운동 관련된 곳이에요. 아까 보시다시피 한번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여러 가지 구경을 하네요. 자연스러움도 구경하고 마을의 그런 옛날 모습도 구경하고 이렇게 또 현대적인 이런 건축물, 뭐랄까, 조형물도 구경하고요. 애국 선열, 추모탑이죠. 자, 이런 항일 운동에 관련된 거를 하는 겁니다. 예. 네. 쫙 솟아있죠. 조금만 더 한번 가까이 가볼까요? 뭐, 이런 것도 또 보는 재미가 있죠, 또. 숲 구경하면은 또 이런 인위적인 것도 보면은 재밌습니다. 예, 안쪽에는 뭐 이렇게 사당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스타일로 전환해요. 안에는 밖에서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항일 운동 관련된 탑으로 한번 쭉 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